교가 왔니? 야, 인상아 왜 그래? 아, 나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너무 아파 지금 여기가. 야. 아, 얼굴도 많이 벗잖아 지금. 얼굴 원래 붓긴 했는데. 아, 그랬니? 우리 입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가 이게 유치라가지고. 유치야? 어, 이게 연글치가 나올 것 같긴 해. 띠리리리리 연글치. 그래. 아이고. 야, 어떡하냐? 어떻게 엄마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발음 좀 해야지. 야, 엉망진창이다. 아, 그러니? 어떡하니? 뭐가 엉망진창이지? 여러 가지로. 아, 그래, 여러 가지로. 야. 아우, 너 병원 가야 되잖아. 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나지 않을까, 다시 그냥? 야, 잠깐만. 그럼 너 여기 해당되는 거 있나 봐봐. 뭐가? 아니. 너 65세 이상이야? 좀 있으면. 그렇지, 비슷하지. 너 국가유공자야? 아니, 내가 국가의 민폐를 많이 끼쳤지. 그래, 앞으로는 좀 그래. 공을 세우도록 하고. 다 자녀가고야, 혹시? 앞으로 많이 날 계획이긴 한데. 그치, 아직 아니지. 그럼 안 되겠다. 야, 너 얼른 대상이 안 된다, 이거. 아, 대상이 안 돼? 엄마한테 얼른 가세요.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야, 그럼 또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침 많이 쳤다, 야. 침 왜 이렇게 튀기는 거야? 아, 집에 가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아, 진짜 손잡고 있었네. 야, 늦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먼저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우리 연규옥.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효선. 예, 선생님. 근데 제가 좀 이가 빠져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수업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조퇴를 해도 될까요? 네. 집중만 잘해주세요.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충북도에 이 보건복지 업무가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복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장님, 이 보건복지국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를 해주실까요? 보건복지는 이제 보건과 복지 업무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이라고 하면 병원과 또 보건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책임지는 곳이다. 볼 수 있고. 네. 또 복지라고 하면 아이들 또 장애인 어르신들을 그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야, 저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보건복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떡하니? 이제 그만할까? 잘 버텨봐. 일단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이제 국장님이시면은 엄청 높은 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지위가 높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직원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넓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사후간에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의 역할도 있고 또 팀장, 과장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을 시켰는데 이제 직원이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이 김주문관 이리 와봐.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그따구로밖에 못하나? 그럼 바로 이제 갑질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는 안 하세요? 예전에 했었는데 조금 바꿨어요. 그렇죠. 문화 바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솔직하시네. 솔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정책을 상의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상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보건복지국장 하면서 네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도민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그죠? 지원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진짜. 그런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에 기존 업무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키고 또 특히 이제 다른 지방에서 하는 업무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도 하고 계속 업무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부에게 우리 우수한 업무를 알리고 그래야만 또 예산도 많이 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은 그 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쪽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일을 하는 직원들이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했잖아요. 네. 직원들이 아프거나 불행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서비스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부터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자 이런 데 좀 강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장님의 이제 가정 내에서의 복지는 그렇죠.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보건복지를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정의 복지를 내팽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네, 잘, 아니, 그럼요. 잘 생각해 주시겠죠.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저는 첫사랑입니까? 세 번째 사랑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예. 업무 시간에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도민들의 복지를 챙기지만 네. 퇴근 이후 또 주말에는 가정복지를 해서 열심히 아유, 그럼요. 빨래, 설거지, 오. 청소, 고양이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야 진짜. 예. 아, 나 국장님 같은 남자가 돼야겠다. 그래, 넌 많이 배워야겠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세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은지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어, 약간 진심이 첫사랑입니다. 원 앤 온리. 네. 네. 자, 진짜 그러면 첫사랑 아니에요? 맞습니다. 첫사랑. 그만 여기까지 해. 마지막 들어야지. 사랑. 그럼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만나보게 될까요? 오늘은 많은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료비 후불제라고 의료비 치료를 받고 천천히 나중에 소액으로 나눠갚는 의료비 후불제도. 네. 그리고 이제 충북 영상 자서전이라고 있는데 자서전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자원봉사와 일하는 바퍼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뭐 경로당 이런 데서 그냥 여가 문화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일거리 하시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저희 좀 쉴게요. 아, 쉴까요? 네. 네, 그러죠 뭐. 네. 제가 잠깐 가가지고. 첫 사랑이라고. 세 번째 사랑이라고. 국장님 전화번호 혹시요? 왜? 집에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걸 왜 너 아니야? 한 가정을 파탄 날려고 지금. 가자. 어? 너 세 번째. 아, 그래. 이제 저희가 먼저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복지 제도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의료비 후불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네.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나누어 지불하는 거죠. 나누어 갚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소액으로 나눠내는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그리고 장애인들, 또 기초수급자, 네. 국가유공자 이렇게 저희가 대상이 되었다가 네. 지난 9월에는 아이가 둘 있는 다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전 도민에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의료비 후불제 네. 대상이 이렇게나 네. 이제 많아졌어요.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도 네. 더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질환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6개에서 지금 14개 질환까지.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아 교정, 네. 뭐 암 수술, 인공 관절, 산부인과 여러 가지 업무 대부분의 그 진료를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3년 정도 나눠서 갚으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치료 비용이 막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갑자기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미루고 이 병이 금방 그렇죠. 치료될 수 있는 거를 계속 악화시키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제도로 인해서 네. 최소한 그런 분들은 없어지겠다.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그쵸. 어려우신 분들은 목돈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때문에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치아 교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치아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니까 너무나 이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아 교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뭐 턱관절 장애라든지 네. 또 치주 질환 등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치아 교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아 교정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치아 교정이 필요한지 한번 필요합니다. 네. 네? 빨리 하셔서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지. 필요해요. 네. 얼른 갔다 와야 된다. 계시면 가서 좀 교정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였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우리 대상자분들은 좀 어떻게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의료기관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모든 병원은 아니고 네. 참여 의료기관이 있어요. 아,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는군요. 네, 네. 참여 의료기관이 지금 한 259개소가 있는데 네. 병원을 가셔서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아. 이제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의 신청서와 또 개인 정보 뭐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성한 뒤에 이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 그 돈을 이제 의료비를 갚고 이제 3년간 그 소액으로 이제 농협에 납부하시는 아.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신용불량자의 경우가 아마 제외될 수가 있어요. 네. 아, 은행에서 이제 좀 제외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대신 신청하면 용자를 해줍니다. 아. 본인의 신용불량자이더라도 가족분들이 대신 용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게 취약계층의 의료부담 완화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금액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예. 이거 나중에 안 갚으면 이 그러니까요. 재정을 누가 챙겨주느냐였는데 맞아요. 현재까지 의료비 그 후불 지금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99%입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성질이 갚아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가장 그 우려됐던 부분이 야, 안 갚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가 또 세금을 더 내야 돼서 이 세금을 맞아요. 메꿔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도미분들 마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역시나 잘.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갚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그런 분들은 다시 또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3년간이 안 되면 10년간이라도 기회를 더 나눠서 뭐 5만 원씩, 3만 원씩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야. 네. 좋다,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의료기관이 많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엔 80개 기관에서 259개로 늘렸어요. 와, 이거 지금은 되게 많이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오. 많은 네. 분들이 의료비 후불제 제도가 이제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표는 모든 기관에서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우리 도민분들도 네. 많이 네. 이 혜택을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도민분들의 건강이 이제 세심하게 관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정책은 충북 영상 자서전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어른,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어르신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큰 지혜를 담고 있고 맞아요.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이 자서전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사람만 글을 써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 평범한 이웃,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영상으로 쉽게 남겨서 후대에게 계속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 영상 자서전에 이름을 치면 네. 바로 나옵니다. 아.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아, 사직동에 살고 있는 배명균이라고 합니다. 아. 나이는 딱 띠예요. 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구는 제가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뭐 다 조금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술 마시고 그러니까 20대죠. 몇 번 가본 게 전부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구를 할 수도 없어. 당구라고 할 수 없고 큐 때는 잡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그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아, 내 인생에서 이제 취미가 하나 더 생기고 또 만년을 또 유익하게 또 재미있게 보낼 거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야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나는 김영애입니다. 79세입니다. 어디 사셔요 어머니? 밀양동 목감아파트 삽니다. 얘들아 부모가 자랑한 자식이 더 벌고 베풀으면 나한테 더 비우고 뭐든지 베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남한테 바라지 말고 이거 베풀어라.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과거의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추억에 젖는 듯한 맞아요. 감회가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와 굉장히 이제 좋은 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러면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모두 가족, 이웃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이 자서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부모님 찍어드리고 친구분들 찍어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상 자서전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여기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수록해드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찍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영상 촬영팀이 있어요. 가서 방문해서 찍어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럼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이제 촬영 좀 와주세요 하면 오시는 거예요? 희망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영상 촬영팀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드리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뭐 충청북도나 시군 노인복지관에 그 촬영팀이 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영상을 찍으셔도 됩니다. 지난 설날에 제가 부모님을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드렸어요. 직접 찍어드렸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처음에 영상을 찍겠다고 하니까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영상을 찍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득을 했었죠. 네. 담당 업무다. 설득해서 처음에 찍어드렸는데. 금성만 동방리에서 그때 1942년도에 태어났거든? 점차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꽤 오랜 시간, 한 20분 정도를 찍었는데 계속 눈물도 흘리시고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눈물도 보이시고 저희들도 같이 눈물도 같이 흘렸었어요. 그러니까 설날 명절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어떤 감동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던 추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누가 봐도 이제 너무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하나 보니까 이제 수상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우리 충북도에서 이제 혁신 우수 사례로 대상도 받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여기에 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인데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저희 이 사업을 특별상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찍고 하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 홍보 부스예요.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찍으시면 또 이렇게 살짝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이제 특별상을 주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업들은 또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많은 네. 데서 또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야, 이 충북 도민으로서 네. 이렇게 또 수상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또 이제 벤치마킹을 바로 또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하신 이 시니어 자원봉사단 그리고 네네네. 일하는 바퍼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취지가 농가나 전통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와 봉사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같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이나 전통시장에 모여서 하루에 두 시간씩 그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쪽파를 다듬거나 마늘을 까거나 이런 것들을 소일거리 하시면서 네. 정겹게 대화를 나누시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저희가 이런 봉사활동 하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면 네. 이 상품권을 또 그 시장에 또 식비에 이제 보태 쓰다 보니까 거고, 네. 골목 경제를 순환시키는 또 신복지 예,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쪽파 다듬기 네. 그리고 뭐 양파 껍질 벗기기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네. 이제 약간 어르신들이 이제 힘들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네. 그런 업무들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고 네. 매일매일 모여서 저렇게 일하시면은 진짜 즐거울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르신 너무 좋으시죠. 동네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그러면은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네. 어느 정도의 어르신이 이 사업에 또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을 올해 시작했어요. 네. 하반기에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니어 봉사단은 경로당에서 하는데 26개 경로당에서 4천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일하는 바퍼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육거리 시장, 뭐 두꺼비 시장, 4개의 시장에서 지금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점차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방송을 보신 우리 어르신들 네. 중에서 이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어디로 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가까운 뭐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 아, 주민센터.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도 있죠. 민원실에 가서도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주민센터와 네, 네, 시청 네, 네, 민원실에 네, 네, 문의를 또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니어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하는 바퍼, 네. 어르신들 직접 참여하시면 뭐라고든 말씀을 해주시나요? 소감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일선을 놓고 있다가 무료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네?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 일에 참여하셨던 분이 어르신이 네. 우리 김영환 본사님께 손편지를 쓴 게 있어요. 편지를? 아, 여기. 따박따박 손편지 쓰셔가지고 네. 이거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몸이 아팠는데 이 바퍼 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글을 주셨어요. 네. 노인들이 즐겁고 네.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네. 써주셨어요. 얼마나 이제 네. 고마우셨으면 손편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손편지 네. 아,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써줄게. 아, 진짜? 아, 그래.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세요, 문자. 네. 아, 여기 써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잠깐 대화하는데 계시면은 좀. 편지지 있니, 혹시? 편지, 편지지? 그냥 거기다 써줄래? 나도 편지 써야겠다. 편지 써야겠다. 영환이 형한테. 아, 오늘 이제 선생님과 이런 충북에서 하는 복지 정책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 정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의료비 후불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발전을 하게 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있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병원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요양원이라든지 농인회관을 찾아서 현장에서 이런 우리 의료비 후불제가 있으니 많은 참여를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민의 절반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민이 그죠? 네. 혜택을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도민에게 좀 어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대를 더 해나갈 것이고 대상 질환도 지금 14개 대부분을 진료받고 있지만 보다 과감하게 질병의 범위도 확대를 할 계획이에요. 네. 또 금액도 아까 300만 원이었죠? 네. 의료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아. 이런 저희가 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왜 충북도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충북도가 지금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좀 보완해가지고 네. 이걸 우리나라에 다 모든, 그죠? 지역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시도, 지역까지 아. 확산을 시켜야 볼 계획도 있어요. 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휴불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자서전도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상 자서전은 이제 찍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찍는 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영상 촬영 그 했던 부분들을 직접 추모 공간이라든지 장례식장에 틀었어요. 아~ 우리 장례식장 가면 영정 사진 외에는 그분에 대한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맞네. 이분이 어떤 목소리,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이 영상을 트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목소리에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또 영상을 우리가 명절에 또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네. 이럴 때 모여서 생존에 계신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재미삼아. 맞아요. 가족끼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저희가 이제 영상 자서전을 앞으로 여러 가지 명소에 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가서라도 검색을 해서 보시게끔 영상관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와.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니어 자원봉사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역할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소외되어 있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회로 나오셔서 함께 모여서 건전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감들을 발굴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일감들도 안전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또 기업과 농가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가에서 일감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고 그 발굴된 일감들을 전처리하거나 이제 다듬으면 기업들이 그걸 또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업과 농가들이 잘 연계해서 앞으로 아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잘 들었나요? 아, 감동받았습니다. 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정책과 또 좋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북 도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충북에 살아야겠다. 그래. 충청북도에 살아야겠다. 맞아. 충북의 아들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아들, 제천의 아들 안효선. 충북 제천이 고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예,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충북이다. 충북.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네. 충북. 아자아자. 그만해. 너무 과했어. 자, 이제 앞으로도 우리 도민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힘써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수업 보여주신 네. 우리 선생님께 인사드릴게요. 자, 전체 차렷 국장님께 경례. 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 도청에 그 제가 아시는 국장님 계시는데. 청국장님이라고 아주 구수하신 청국장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는 또.